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 상근자 신지혜라고 하고요. 네, 저는 고여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저희의 코너를 하나 기획해가지고 신입 상근자의 하루 그리고 1년을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를 긍휼히 여겨서 많이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의 인생과 신입이 머물다가는 순간이 있다. 바쁘고 고단하신 신입 개비. 도깨비처럼 나에게 다가온 사교 걱정 없는 세상 채용공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볼까? 우선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가보자. 어디가 메인 홈페이지지? 다음 카페? 나 다음 아이디랑 비번이 뭐였지?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이력서라니. 이거 너무 신박해서 마치 미래를 미리 사는 기분인데? 내가 잘하는 일, 나의 가치관을 좀 더 상세히 써보겠어. 존중받는 이 느낌. 참으로 산뜻하다. 서류 전형 합격. 면접을 보러 삼각지 유진 빌딩으로 가야겠다. 1층을 지나 2층 노래방? 내가 잘못 온 거 아니겠지? 3층, 여기 회의실인가 보다. 4층에 들어서니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대표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공동대표님께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서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서로 판단해야 하잖아요. 실제로 그랬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다. 이 좋은 느낌이 나만의 것은 아니길 바랬다. 야호! 신난다! 오늘은 첫 출근날. 설레는 마음 가벼운 발걸음으로 삼각지로 향했다. 이른 아침 나를 맞아주는 유진 빌딩의 첫 모습. 아니 도대체 누가 노상방뇨를 한단 말인가. 소변 걱정 없는 건물을 위해 애쓰겠다는 마음이 나의 첫 출근 다짐이 되었다. 김용명 국장님께서 사무실 소개를 시켜주셨다. 금고 조령. 여기는 4층 사업국과 나눔국입니다. 이곳은 미디어팀이고요. 이곳은 5층이고 정책국과 미디어국이 있습니다. 금공! 절약! 함께 일하고 일하는 모습에 반하기도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먹으며 마치 가족처럼 매일매일 사무실 싱크대에서 양치를 스스럼 없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벌써 1년. 헛들 헛들 헛들. 단체에 익숙해진 나는 단체의 공식 약칭을 잘못 쓴 기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지만 그래서 일부러 사교육 걱정 창가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이것이야말로 나의 연락처 저장 짤이다. 송인수 대표님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시지만 실제로는 사무실 최고의 짤 부자이시며 짝짝이로 신발 신고 사무실에 오기도 하신다. 또 한 번의 식사에 두 손을 쓰시는 송인수 대표님과는 메신저에서 그것, 저것, 이것, 저것만으로 대화가 가능한 언어 공동체가 되었다. 다나함의 상징 다나윤, 윤지 대표님은 회의 중 수면 모습까지도 단아하셨다. 사교육 걱정 공식 절세미녀 정지연 선생님은 안경으로 1인 2역이 가능하신 분이셨다. 3년째 옆자리에 앉았으나 서로 친하지 않다는 민유리 선생님과 구본창 선생님. 사실 두 분은 노래 공동체였다. 햄토리인 줄 알았던 안상진 소장님은 알고 보니 앵두라는 과거가 있으셨다. 상진쌤과 브로맨스를 보여주는 김성수 선생님은
N분의 1을 하기 위해 계산기를 꼭 써야만 하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시다. 이 둘의 브로맨스를 흥미진진하게 해주는 서브 남주 김승현 선생님은 사실 물고기였다는 푸른 물고기의 전설이 있다. 사교육 걱정에는 햄토리, 푸른 물고기에 이어 곰돌이도 살고 있다고 한다. 바로 푸 이재현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는 은하철도 999의 메텔도 산다고 한다. 시공을 초월하는 사무실, 여기 메텔 김은정 선생님이시다. 최근 재입사에 두 번째 신입 간사가 된 사교육 걱정의 조상 이슬기 선생님은 알고 보니 학생 전문 일꾼이었다. 은수진, 고여진, 신지의 박윤혜는 아직 계약서도 안 썼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 인터넷에 입사를 알렸다. 사교육 걱정 공식 거인과 난쟁이 임문식 선생님과 문은옥 선생님. 지금은 교육팀 팀장이지만 한때 퍼포먼스 스타 최재영 선생님. 사교육 걱정 공식 노숙인 캠페인팀 송하원 선생님, 임문식 선생님. 사교육 걱정 공식 빼꼼이 홍민정 선생님. 사교육 걱정 최고 워커홀릭 최수희 선생님. 내가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항상 같은 자세로 일하시는 최수희 누님. 사교육 걱정 다산의 양대산맥 여신 백성주 선생님, 여신 김수경 선생님. 사교육 걱정의 공식 거인 무리에 이제 입성하고 계신 나성훈 선생님. 장차 한국 자녀교육 강연의 대모가 될 김관순 선생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영상은 다 내게로 오라 박윤규 선생님. 4층의 다정함은 나의 목 김반장 김성훈 선생님. 사교육의 디자인은 내가 책임진다 김선미 선생님. 웃으며 오른말하는 고급 스킬을 배우고 싶다 신지연 선생님. 사교육 걱정 공식 커피 프린스 정성화 선생님. 홍제동 개미마을 요정 박혜윤 선생님. 1초도 안 쉬고 열일하시는 일꾼 상담의 새 역사를 쓸 최승현 선생님. 익숙해진 얼굴들 사이로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반갑고 그 모습을 함께 발견하고 웃어주는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즐겁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란 믿음을 함께 나누는 결이 같은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음이 얼마나 벅찬지 경험해보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